안녕하세요. 1월 11일 월요일 주말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여러분이 지연이에게 부탁한 검색어 브리핑 시작합니다. 공면가왕 다나. 그룹 천상지의 다나씨가 정말 오랜만에 프로그램에 출연해 화제가 됐습니다. 다나씨는 복면을 쓴 닉네임 파리넬리와 사랑보다 깊은 상처를 불러 역대급 듀엣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다나씨는 10대에 대비해 어리다는 선입견을 크게 받아왔던 것 같다며 마음고생이 많았던 지난날을 고백하기도 했네요. 스베누, 오승환, 유영 피겨 최연소 우승. 유영 선수가 피겨 종합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깼습니다. 2004년생으로 만 11세인 유영 양은 쇼트 프로그램에서 61.09점, 프리스케이팅에서 122.66을 기록해 총점 183.75로 1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대회에서 만 12세에 우승해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던 김연아 선수 역시 자신의 초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잘한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네요. 건국대 학과 폐지 카톡 홍보. 손흥민 풀타임. 심은하 복귀설. 파워볼. 미국 44개 주와 워싱턴 DC, 미국령 지역 2곳 등 모두 47개 지역에서 발행되는 복권 파워볼에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금이 13억 달러, 한화로 1조 5,593억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에서도 로또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역대 최고 당첨금이 걸려있는 만큼 로또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의 복권 구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5개의 숫자와 파워볼 번호 1개, 총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당첨자가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 번 추첨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7일 이후 19회 연속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첨 확률은 약 3억 분의 1로 벼락 맞을 확률보다 300배나 더 어렵다고 하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셨나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이 놓친 검색어들을 모아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정지연이었습니다.